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흐름 속에서 가는 모든 현장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8월 셋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핵심 및 렘넌트 데이가 8월 26일 예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8월 29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3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9월 12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9월 6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가을학기 초등청소년 전도신학원이 9월 16일 개강합니다. 9월 1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북미주 산업인대회가 새 시대를 위한 마지막 사역을 주제로 9월 5일 워싱턴 한마음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미주대학 수련회가 금토일 망대의 주역을 주제로 9월 6일 워싱턴 한마음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일본 전도집회가 10월 3일부터 이틀간 클레오 오사카 센트럴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해외집회 일정은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님 일정입니다. 26일 핵심 및 렘넌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2023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예행연습이 오후 3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70지교회 현장 훈련은 오후 2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237 선교 포럼은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대학부 여름 수련회가 8월 21일부터 이틀간 포항에서 진행되며 정병수 목사회 35명 참석합니다.